난로 보조 받침대 소개 드릴까요? 좀 작은 모델은 K50 모델입니다. 그리고 조금 큰 제품은 K50-1 모델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7단기 또는 각도 절단기, 파이프, 알루미늄, 샤시 이런 거 자를 때 가운데 기계를 놓고 양쪽 수평, 정확한 절삭력 또는 45도 이렇게 자를 때이 대부분 뭐 막대기 이런 걸 양쪽에 높여놓고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보조 난로 받침대를 이용하시면은 이 밑세 조정 낮게는 60mm, 65mm, 최대 높이는 160mm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기계에 따라 어떤 위치에 따라 밑에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자, 이 난로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게 잘 움직일 겁니다. 요 검은색이 K50 모델. 그리고 235mm. 요거는 340mm 정도 놀랍니다. 지금은 바닥에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벤치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벤치를 만들고 이 피스를 고정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높이에 고정시켜 놓고 절단 작업을 하셔도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될 겁니다. 또 K50-1 모델. 조작 방법을 볼까요? 가운데 이 파이프 베어링이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막대를 올렸을 때 이렇게 높낮이 조절, 미세 조정도 필요하니까 아마 유용하게 쓰여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시는 분, 샷시 이런 가공하는 업체, 현장 설치 작업 이런 분들이 아마 유용하게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궁금한 거는 공구멀.kr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난로 보조 받침대 사용 방법, 미세 조정 안내 말씀드렸습니다.